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유래 출발 새 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유래 출발 새 아침. 오늘 아침, 오늘 새벽에 전해진 속보로 전해진 소식이 있습니다. 북한에 강제 억류됐다가 식물인간 상태로 송환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현지 시각으로 19일 결국 숨을 거뒀다는 소식입니다. 원비어의 사망은 단순히 한 미국 대학생의 사망이 아니라 미국 내에 북한에 대한 분노 여론을 더울 들끓게 할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식물인간 상태로 송환될 당시에도 미국인들의 대북 여론은 상당히 안 좋았는데요. 이 오토 원비어가 사망함에 따라서 미국의 대북 여론은 더욱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미국 정부로서도 대북 정책에 더욱 강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도 원비어의 사망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한미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북한 핵 문제와 사드 문제, 그리고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가 과연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지금으로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신유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와이티엔 라디오 신유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지금 방금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한의 의식불명, 다시 말해서 식물인간 상태로 송환됐던 미국인, 미국 대학생이죠. 버지니아 주립대학. 네. 예, 오토 원비어가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 앞서 전해주신 것처럼 원비어 가족들, 오늘 새벽이죠. 이제 그 성명을 내고 그가 숨을 거뒀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으로 돌아온 지 그 6일 만이었죠. 원비어 가족들은 이 원비어가 북한의 그 끔찍한 고문과 학대로 숨졌다면서 이제 북한을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인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이기도 하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북한 관계 더 악화될 게 이제 불을 보듯 명확해 보이죠. 그렇습니다. 참, 아니, 오토 원비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게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예. 자, 어제 전국 법관회의가 열렸다고 하죠. 정확하게는 전국 법관 대표이죠. 그죠? 맞습니다. 예, 사법부 역사상 세 번째로 열린 회의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나온 얘기가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이런 모양이에요? 네. 그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계속 문제가 되어 왔던 거죠. 예.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제 그 진상조사위원회까지 구성을 했지만, 예, 해서 진상조사를 실시를 했지만, 물론 뭐 외부 인사가 포함된 진상조사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국의 판사들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예, 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 그냥 넘어가기 힘들게 됐습니다. 이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100명은 그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그 존재 여부를 비롯해서 여러 의혹을 그 완전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 조사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그 다수 의견으로 이제 결의를 했고요. 예. 법관회의는 그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그 위원장으로 하는 현안조사소위원회를 꾸려서, 아하, 이제 그 직접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진상조사위원회의 그 조사 기록과 그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제출하라고 이제 요구를 했고요. 전 법원 행정처 차장, 그리고 전 양형위원회 그 상임위원 등이 사용한 컴퓨터와 이 저장 매체의 그 보존을 법원 행정처에 이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 2차 법관회의를 갖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예. 법관 판사들이 말하자면 배수준을 치고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진상을 규명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의지를 밝힌 거로 이제 블랙리스트가 있어가지고 승진에 불이익을 줬다 이건가요? 네, 인사상에 이제 불이익을 줬을, 네, 수 있고 그걸 계속 관리를 해왔다는 거.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한 판사에게 이 세미나를 열려 했지 않습니까? 아, 사법기관에 세미나를 열려 하니까, 예,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그 이제
말하자면 그 모임에 소속되어 있는 판사를 법원행정처로 발령을 내면서 당신이 이것을 관리를 하시오. 여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거기에 승진 케이스였거든요. 예. 근데 본인이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제 이러면서 이게 이제 불거진 거죠. 아, 이 검찰도 판사 블랙리스트 수사에 들어갔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그 양승태 대법원장까지도 검찰의 수사 대상에 이제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그 양 대법원장과 그 고용환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원 전 행정처 차장, 이규준 전 그 양형위원회 그 상임위원 등 전현직 고위법관 8명을 그 유기의한 그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이를 형사 일부에 배당했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이 서울중앙지검장에 누가 갔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서울중앙지검이 상당히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고 맡은 주요한 사건이어서 예. 앞으로 이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동안 좀 이름을 못 듣다가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요. 문정인 대통령 특보의 이른바 워싱턴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네요. 상당히 좀 이례적이죠. 네. 뭐 이전 정권의 그 국정운영의 그 사실상 그 최종 책임자이기도 했고 또 이제 문정인 특보가 거론한 이 사드 기습 배치 등의 그 책임이 있는 이제 인물로 이제 평가되기도 하죠. 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그 현 정부에 대해서 이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이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어제 그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 이 최근 그 대통령 특보 한 분이 한미 동맹을 그 훼손할 수 있는 매우 그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 문재인 특보를 이제 겨냥을 했고요. 네, 그 지금은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할 때라면서 그 외교 안보에서는 그 실험이 있을 수 없고 이 치고 빠지기를 해서도 안 된다면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근데요, 이 청와대는 지금 문재인 특보의 발언이 개인 발언이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긋고 경고도 했다라는 그런 맞습니다. 얘기를 했죠. 근데 문재인 특보는 자신의 발언이 이게 이 개인 학자로서의 소신이고 그렇지만 발언을 계속 그 고수를 했죠. 그죠? 그리고 청와대에 사실 이 같은 조언도 계속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계속 그 밝힌 거죠. 네, 문정인 특보 어제 그 뉴욕 아시아 소사이어티에서 열린 그 세미나에 그 참석을 해서 이른바 그 워싱턴 발언은 그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정부의 생각은 아니다. 나는 이제 그 말하자면 정부에서 돈을 받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선을 긋긴 했지만 그러나 협상은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면서 그 자신의 그 제안을 굽히지를 않았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한국과 미국도 그 한 발짝 물러나는 식으로 그 협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뭐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정부에서 월급도 받지도 않고 관계자도 아니고 아니지만 조언을 하는 사람이고 결정은 청와대에서 하겠지만 조언은 계속하겠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죠. 아니 뭐 학자는 무슨 얘기는 할 수 있죠. 학자는 무슨 얘기는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특보가 아닌 학자가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건 뉴스도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그 특보여서 사실 근데 뉴스가 이제 되는 문제는 거죠? 뭐냐면 월급을 받고 안 받고 간에 특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미국 정부도 주목을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이제 사실은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네. 의견도 있죠. 문재인 특보는 사실은 이제 그런 점에서 오히려 그 작심을 하고 발언한 게 아니냐. 네. 이제 이런 풀이들도 나오고 있죠. 네. 네. 자, 국회가 당분간 전면 파행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자유한국당이 오늘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네요. 네, 그 상임위원회는 보이콧하면서 이제 운영위원회는 개최하겠다.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올 법하죠. 예. 자유한국당 등 그 야 3당은 조국 민정수석과 이 최현옥 인사수석을 그 운영위원회 그 불러서 그 인사 검증 문제를 이제 그 따지겠다는 입장이죠. 그러나 그 여당인 민주당 은 오히려 이제 소집에 응하기 어렵다면서 그 난색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이제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지금 스톱 상태인 이제 그 국회 운영의 그 정상화 여부도 좀 고비를 좀 맞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자유한국당은 이제 모든 그 상임위를 좀 보이콧하고 있고요. 바른정당도 어제 하루 그 보이콧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국민의당 당분간 그 냉각기를 갖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국회는 어쨌든 정상화되기는 좀 힘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우원식 원내대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게 지금 묘한 게 원래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기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정권교체가 됐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위원장이 바뀌어야 되는데. 좀 달라고 하지만 그렇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아주 묘한 것 같더라고요. 맞으면 이제 국회 네. 전반기 이 부분 동안은 이제 2년 동안 계속 가야 된다는 네. 게 이제 그 자유한국당 입장이기도 하고 네. 또 이제 바꾸려면은 뭔가 상응한 대가를
내놔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임기가 중요하냐 아니면 관례가 중요하냐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재벌개혁 로드맵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상조발 재벌개혁은 소통과 제재를 병행하는 이른바 투트랙 방식이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자 정치권 최고의 경제 전문가시죠. KDI에도 단연간 계셨는데요. 바른정당의 이혜원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 경제학자로서 지금 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발표한 재벌개혁 로드맵이요. 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는 좋다고 봅니다. 일단 보면은 뭐 있는 법을 먼저 지키게 한다. 경제 법치를 먼저 하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네. 그리고 현행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 저는 이건 좋다고 봅니다. 네. 그동안 우리나라 문제는 보면은 법은 보면 외국에 있는 좋은 법들을 많이 갖다 놔서 웬만한 건 대충 다 있어요. 근데 지금 국회가 여소야대인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논란이 될 수 있는 법 가지고 막 씨름하면서 아무것도 진도가 못 나가는 그런 상황보다는 일단 재벌이 그동안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고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고 그래서 법이 있으나 마나 온갖 불법 탈법이 횡행하던 이것부터 정리하는 의미에서 확실히 법대로 안 지키면 처벌받는다. 이거부터 하는 거는 좋은 출발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 지금 보니까 또 국회 통과가 필요 없는 자기들이 고칠 수 있는 정부안에서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을 그다음으로 한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현명한 전략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입법을 통해서 해야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큰 재벌 개혁의 큰 그림들을 하겠다. 이거는 좀 뭐 지혜로운 전략 같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법이 제대로 안 지켜졌으니까 일단은 법대로 한다라는 그 부분부터 시작하는 거는 바람직하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네. 그죠? 근데 이 지금 김상조 위원장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재벌그룹 네. 4대 그룹 관계자를 직접 만나서 대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네. 네. 근데 이게 물론 굉장히 큰 압박이겠죠, 사실은. 네. 네. 딴 사람 만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할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만나는 걸로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마 재벌 총수들이나 기업들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워낙 김상조라는 인물만으로도 다들 내심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또 장하성이라는 정책실장과 이게 해피엠 또 커플링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 이제 아 우리가 이번에는 이 재벌개혁을 피해가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여태까지 모든 정부가 다 재벌개혁한다고 했지만 그때마다 경제가 어렵다. 재벌개혁하면 경제가 위축되는데 경제부터 살리고 하자. 늘 보면 국민들이 꼬박 속을 만한 그런 전략으로 잘 피해왔는데 이번에는 이 두 사람은 참 피해가기 어렵겠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을 텐데 그 일종의 자기들이 걱정하는 사람이 일단 만나보자 이러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만나서 우리가 뭘 하려 그러며 이게 이제 설득을 하고 소통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아무리 저가 그 뭐죠? 이 좀 바꿔야 되는 사람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네. 일단 만나서 얘기하는 거하고 네. 만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냥 그 밀어붙이는 거하고 좀 다르죠 많이. 네.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재벌개혁 이거는 사실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가장 크게 큰 그 넘어야 될 산 이건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아까 있는 법 지키게 하고 그다음에 시행령 고쳐서 이제 과징령이라는 건 주로 보면 이제 법을 어겼을 때 처벌 수위들이거든요. 과징금을 올리고 그다음에 과징금을
매기는 기준을 좀 더 강화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작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이거 말고 이제 진짜 재벌의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틀을 확 바꾸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무리가 돼야 재벌 개혁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주로 이제 제일 크게 보는 것은 저는 순환 출자 이걸 금지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 지배구조 관련된 네. 문제죠. 보면 주로 총수 일가들이 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몇 대 그룹 하는 5대 그룹 안에 드는 뭐 S그룹, 뭐 L그룹 이런 분들도 보면은 총수 일가 뭐 8총까지 다 합해서 가지고 있는 지분을 다 합해봐야 1%가 안 돼요. 그런데 예. 1%도 안 되는 이 지분을 가지고 수십조짜리 그룹을 손가락 하나로 자기 유지하면서 부당하게 경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뭘 하는지 그룹 내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항상 보면 이제 검찰이 이 재벌 총수에 대한 수사를 하고 나서 발표를 하고 뭐 수천억을 횡령을 했네 또 배임을 했네 회사 돈을 자기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갖다 썼네 이렇게 발표를 하면 하나같이 나오는 그룹 내에서의 반응은 정말 꼬박 속았다 아무도 몰랐다 이런 일이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순환 출자 아닙니까? 네. 아주 작은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이게 가공의 자본을 만들고 장부상에 실제로는 돈이 없는데도 장부상으로는 돈이 있는 것처럼 부풀려져가지고 재벌은 처음에 조그만 종잣돈을 넣었지만 이게 순환 출자라는 고리를 통해서 돌고 돌아오면서 결국은 엄청난 자본금을 재벌이 투자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키는 이 구조 이게 순환 출자인데 이걸 금지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공약도 하고 얘기도 했지만 시도된 적조차 없습니다. 실행이 된 적은 없는 건 당연하고요. 그런데 예. 이거를 이번에 과연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하. 김상조 호를 보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죠. 예. 자, 저희가 그거는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그죠? 예. 네. 자, 이제 좀 다른 얘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당대표 선거 나가시잖아요. 네. 그죠? 네. 예, 예, 예. 이게 선거가 언제죠? 지금 이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아, 지금 벌써 하고 있군요. 네, 투표는 예. 계속 되고 있는데 예. 마지막 투표가 이번 토요일 날 있고 예. 결과 발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있습니다. 아하.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야, 다음 주 월요일은 뭐 한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말이에요. 네. 그죠? 자, 근데 지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신 분으로서 바른정당 또 이게 바른정당의 스탠스라든지 이런 거는 전 분명히 각인이 돼 있다고 보여요. 근데 네. 이제 좀 더 정체성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야당으로서의 어떤 그 이 존재감인데 제대로 네. 하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조금 더 기민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당의 입장이 조금 저희 당의 정체성하고 맞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사람들이 좀 갸우뚱하시는 부분도 지금 있는 면도 있고요. 예를 들면. 그다음에 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현안이 생겼을 때 다른 당보다 먼저 좀 발표를 해서 바른정당 입장이 뭔지가 국민들 앞에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많은 경우에 다른 당이 다 발표하고 나서 바른당이 제일 먼저 제일 뒤에 얘기를 하니까 바른당의 입장이 뭐였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많다고들 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기민하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이고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 현안에 대해서 우리 정체성에 비추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비추어서 그때그때 즉각 결론을 내고 입장을 정해서 바로 국민들께 말씀드리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예. 보면 한국당하고 자꾸 이렇게 커플링이 되는 것 같아요. 별 차이를 모르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대부분 보면 야삼당 공조라는 기사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도대체 야삼당이 공조면 다른 게 뭐냐, 야삼당 안에서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것도 좀 저희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네. 만 가지 반대한다고 첫째 성사 되지 않습니다. 그때 또 만 가지를 또 다 잘못하는 사람이 있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건 잘한다고 확실히 과감하게 협력해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도저히 보수 정체성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도저히 찬성하기 어렵다 하는 거는 우선순위로 1, 2, 3를 딱 매겨서 이것만은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네. 결연히 맞겠다 하면 그것만 막도록 전력 집중을 해야지 이거저거 다 맞겠다고 지금 나서 갖고는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네. 지금 일단은 그 잘하는 것 같은 경우 인정해줘야 돼. 어떤 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로 저는 볼 때. 처음에 이제 인사청문회도 지금 많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네. 뭐 이낙연이다, 김상조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그렇게 계속 끝까지 반대하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네. 초반에 문제는 이런 문제가 청문회에서 우리가 발견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대통령이 얘기한 5대 인사 원칙이 안 맞았다. 그리고 대통령도 이 5대 인사 원칙을 약속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인사 원칙을 새로 재정립해 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 하고 뭐 계속 반대하면서 끝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 그 청문 대상들. 나머지 청문 대상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안경환 후보자 낙마한 건 저는 낙마할만한 분이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김상곤, 조대혁 예. 이런 분들은 아직 청문회를 안 했지만 예. 김희수, 김상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보수 정체성하고는 좀 안 맞는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현미경 검증을 하면서 좀 더 입장을 강경하게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어쨌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수 정체성 문제에서 간단하게 여쭤보는 게, 문정인 그 연세대학교 교수님, 뭐, 지금 문정인 특보의 말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5월 23일인가 4일인가 인터뷰를 하신 건데, 만약에 그 처음 인터뷰를 하셨을 때 청와대나 권력 실세들하고 의견이 달랐다면 그때 당시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개인의 생각일 뿐 정부의 입장은 아니다고 선을 바로 그었을 텐데 예. 거의 뭐 지금 몇 주 한 3주가 지났죠? 예. 3주가 지날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이제 한미정상회담 두고 미국 가서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가 자꾸 이제 진화하려고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이게 이 정권의 생각이구나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 보면 여태까지 우리가 갖고 왔던 기조는 예. 북한의 비핵화잖아요. 핵폐기. 예. 비핵화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대화를 하기 어렵다는 게 우리 예. 정부의 생각이었던 것뿐만 아니라 예. 우리의 굉장히 굳건한 한미동맹인 미국과 유엔과 국제사회도 다 그 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공조가 실행되진 네. 않았지만 근데 트럼프라는 인물이 나와서 이제 그 공조가 실행되려고 하는 결정적인 타이밍에 예. 당사자인 우리 쪽에서 예. 그 공조를 허무는 물거품으로 만드는 아. 이런 원인 제공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이혜훈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세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을까요? 예,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날씨 다시 더워진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덥다는 거 폭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양이에요. 미국도 이 폭염이 장난이 아닌 모양인데 여러분 오늘도 좀 대비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7시 41분 37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모두 강 서쪽으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강변북로 이용해서 일산 쪽으로 이동하는 길 전 시간 동호대교를 못 간 지점 4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대교에서 사고 지점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 이후로도 한남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강건너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천호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교통량이 많아서 밀리고요.
있고요. 이후로는 반포대교 목간 지점에서 사고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동호대교부터 다시금 속도가 떨어집니다. 반대편 강 동쪽으로 가는 길 강변북로가 가양대교 이전부터 동작대교까지 쭉 밀리고요. 올림픽대로도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 여의 하륜 아둔목에서 한강대교까지 여의도권에서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전 시간에 비해 교통량 부쩍 늘어났습니다. 노원교 이전부터 월계 1교, 다시 월릉교부터 성동교까지 긴 구간에서 밀리고요. 의정부 쪽으로도 창동교 부근 지날 때 차량 정체가 되고 있는데 그나마 옆으로 가는 동일로의 상황은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장안도는 장안사거리에서 장안편 역 쪽으로 가는 길 1차로에서 차선 긋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호 외교부 장관 임명을 한 이후에 야당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전국이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는 분위기죠. 자, 국회 일정 거의 올 수도 없다시피 한 상황인데요. 정의당 이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강경호 장관 임명에 이 야당들이 좀 뿔이 많이 난 것 같은데요. 그죠?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좀 너무 좀 이렇게 인사청문회 국면이 너무 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좀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네. 강경화 장관에 대한 여러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이제 모든 전국을 얼어붙게 만들 만큼 어떤 흠결이 확연히 드러난 상황은 아니라 보여지거든요. 예. 실제 야당 내에서도 개별적으로는 찬성하는 그런 의원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새 야당이 모두 당론으로 이제 반대를 정하고 또 이제 임명이 강행되니까 이게 또 강력하게 또 이제 대응을 하는 그런 국면이 이건 좀 너무 이제 인사청문회 국면이 너무 좀 정치적이고 그리고 정략적인 어떤 대립 국면으로 악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듭니다. 그러니까 강경화 장관의 하자는 별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셨던 거군요. 하자가 없었던 건 아닌데 실제로 그 하자에 대한 어떤 그 구체적인 지적이나 소명이나 이걸 종합해 보면은 예. 그 흠결이 크진 않았고 알겠습니다. 그와 별도로 이제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능력 발휘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점에 있어서도 이제까지 맡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잘 그 능력이 있는지 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었지 뭐 확연히 무능력하다거나 업무 수행에 하자가 있을 정도라는 어떤 그런 근거까지 제시된 건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보기에 따라서 평가가 이제 다른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저는 규정이 됐고요. 예. 그걸 종합적으로 보자면은 이게 썩 이렇게 그 흔쾌하게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은 모든 걸 갖다가 열일을 그 내쳐둘 정도로 이게 반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국민의당은 인사정국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없으면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 바른정당은 그 인사청문회 이거 참고용이라는 그런 식의 어떤 대통령 발언을 지금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나 그래서 사과가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그 참고용이라는 말도 이제 듣기 따라 다를 텐데 사실 지금 예를 들면 국무총리 내정자라거나 또는 헌법재판소장 이제 내정자와 다르게 그 경우에는 국회 인준 대상이죠. 인준. 예, 인준 대상에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 법은 그렇게 하는 법을 만든 건 국회지 않습니까? 네. 예. 국회에 만든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이렇게 결국 국회에서 여러 어떤 문제 제기나 의견이 있는 걸 갖다가 충분히 수용을 하되 결국 결정은 국회의 동의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내리게끔 되어 있다는 그걸 지적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뭐 또 다른 입장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남아있는 청문 후보자들 있죠? 네네. 이 청문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예, 아직 뭐 본격적으로 지금 뭐 전국 그 청문회 열려야 되는데 예. 이미 제기된 그 지점들에 대해서는 그 후보자들의 어떤 충분한 소명이 청문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후보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
해명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또 청문회 과정에서 뭐가 또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문 절차는 개시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의혹들 나오고 계속 이런 걸 두고서 이제 야3당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왜 이렇게 인사 논란이 일게 됐는지 경위를 밝혀야 된다. 그러면서 조국, 조현옥 두 수석이 국회에 와서 이 국회에 오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오늘 국회 운영위 수집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그죠? 이런 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예,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주장도 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그 청문회에 그 수석들을 부르는 문제는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몇 달 전인 지난 그 정기국회 때도 보면 12월 달에 제가 저도 뭐 국회 운영위는 운영위원입니다만은 예. 당시에 그 우병우 민정수석을 갖다가 국회에 부르려고 했더니 그 수많은 의혹의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민정수석은 대통령을 지금거리에서 보좌해자는 사람으로서 대통령 곁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국회 운영위원회에 부를 수 없다. 부른 관례도 없다라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자유한국당 그분들이거든요.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 이 뭐 저 몇 사람의 어떤 인사 문제 때문에 이제 민정수석이 오라고 하는 거는 좀 그쪽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안 맞는 게 아닌가.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예. 예약 합의한다면은 소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지금 예약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군요. 자, 이 조금 다른 얘기인데 말이에요. 근데 아니 사실 지금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야가 입장이 바뀌면은요 상당히 네. 모든 게 바뀌나 봐요. 예? 예, 그런 거 같은데. 아니 노 대표님도 뭐 여당은 안 해보셔가지고. 아, 저는 야당만 해봤기 야당만 해보셨잖아요. 잘 모릅니다. 아니 그리고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말이에요. 그 지금 뭐 북한 핵 동결시 미국의 한반도 전략 자산과 한미 군사연합을 축소할 수 있다는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요. 네.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사드 문제 그리고 뭐 한미 동맹은 수단이냐 목표냐 이런 문제 이런 건데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특보가 한미 동맹을 훼손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그 뭐 황교안 전 총리의 발언이야말로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이 예.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뭐 한국인 미국을 맹종하는 게 한미 동맹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문정인, 예. 그, 통일 외교안보 특보가 한 발언은, 정부의 지금 공식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발언도 아니고, 뭐, 안보실장이나 외교부 장관의 발언도 아니고, 본인은 개인 자격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내용은 한국과 미국 양국의 옵션, 대북 옵션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미사일을 이제 그만 발사해달라거나, 또는 핵을 동결하라거나, 더 나아가서 핵을 폐기하라거나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요구들을 협상으로 푼다면은 그 요구를 들어 이 요구대로 한다면은 우리는 뭘 해주겠다라는 그 반대급부 조건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조건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 조건 리스트, 옵션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한국의 누구나 또는 미국의 어떤 전문가에서도 이제 그 에드벌론 띄우듯이 한 번씩 띄워볼 수 있는, 그러나 공식적으로 제안하려면 많은 어떤 검토와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함부로 제안하지 못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뭐 찔러보기도 하고 카드를 보여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품목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그 강연 도중에 좀 나왔다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 카드는 꺼내더라도 우리가 꺼내는데 왜 당신이 꺼내냐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지금 공식과 비공식으로 나누셨는데 말이에요. 네. 이게 학자가 세미나에서 정치학 교수시니까 우리 문정인 네. 교수는. 그러니까 이 뭐 세미나에서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 예? 뭐 학자는 무슨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근데 문제는 대통령 특보라는 직함을 가진 학자란 말이에요. 그죠? 네네. 이렇기 때문에 이분이 하는 말씀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게 모든 게 뭐 비공식적이고 학자적인 개인의 차원의 얘기다.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르게, 전혀 다르게 보자면은. 네. 그런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나 특보라는 사람이 비공식적으로 개인 의견이라는 전제하에 얘기를 좀 꺼내고. 비공식이 기자들하고 얘기할 때 하는 게 비공식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요. 근데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이 혹은 미합중국이 북한 정부에게 제안한 게 아니라는 의미에서. 아, 그런 의미에서. 예, 예. 그런 예, 의미에서는. 예. 이제 근데 그렇게 제안을 하고 미국은 상당히 이제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한국 정부는 이제 불 끄듯이 하는 이 모든 게 하나의 시나리오일 수도 있는 네. 겁니다. 시나리오일 수 있다고요? 그렇죠. 이 모든 거, 이 상황 전체가 하나의 시나리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시나리오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까지 뭐 외교라는 것이 보면은 꼭 이렇게 할 얘기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매파가 나서기도 하고 예. 그 매파도 다종다행한 거고 여러 가지 의중을 떠보기도 하고 또 한번 이제 뭐 성동격사하는 식으로 하기도 하고 예. 정반대로 말이죠. 이런 일이 거듭되면은 우리는 뭐 군사적인 어떤 그런 수단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알겠습니다. 좀, 예, 얘기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희찬 원내대표였습니다.